엄마기네요. 엄마! 꼬막을 된장찌개에 넣고 끓이니까 그 맛있더라고. 맛과 영양이 지금 최고죠? 오늘은 맛있는 꼬막으로 제철 밥상 차려볼게요. 감사합니다. 꼬막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? 종류가 있는데요. 네. 그 중에서도 오늘 좀 구하기 쉬운 걸로 세 가지를 준비를 했거든요. 한번 보실래요? 오, 여기 세 가지가 있네요. 네, 이거는 참꼬막. 참꼬막. 여기는 새꼬막. 피꼬막. 참꼬막은 크기는 작지만 안에 속살이 좀 꽉 차있고요. 새꼬막은 참꼬막보다는 크기가 조금 큰데요. 그리고 껍질에 그 주름이 참꼬막보다 많고요. 피꼬막은 한눈에도 좀 차이가 나는데요. 크기가 일단 굉장히 크고요. 빨간 핏물이 나와요. 참꼬막은 살이 좀 섬지처럼 붉은 것이 특징이고 자연산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싸지만 쫄깃한 맛이 가장 뛰어나서 많이들 찾으세요. 새꼬막은 가격은 참꼬막보다 좀 저렴하고 살이 참꼬막보다는 살짝 부드럽고 속살이 좀 노란빛을 띠고 있어요. 성분이 참꼬막보다 두 배나 들어있으니까 술 많이 드시는 분들 많이 드세요. 나 새꼬막이네. 많이 드세요. 꼬막이 특징이고요. 살짝 비린 맛도 있긴 하지만 좀 살이 크고 실해서 가성비가 좋은 꼬막이에요. 아하. 여성분들이 좋겠네. 철분이 있으니까. 네. 그 전문점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. 뭐 누구나 좀 호불호 없이 맛있게 또 영양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첫 번째 요리로는 꼬막 비빔밥을 준비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참고해서 집에서 한번 만들어봐야겠어요. 참꼬막 같은 경우는 꼬막 종류 중에서 가장 좀 깨끗한 편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소금을 조금 넣고 물을 자박자박하게 부은 다음에 바지락 바지락 다 빵을 넣는 거예요. 지저분한 물이 나오면은 물을 버리고 같은 과정을 새카매 한 네다섯 번 정도 반복할게요. 네, 엄청 많이 나와요. 근데 저렇게 해서 꼬막은 삶아 먹기만 해도 생각보다 어렵진 않네요. 네. 참꼬막은 이렇게만 좀 해주셔도 충분히 깔끔할 거예요. 이만큼이나 쌌는데 우리 애기 요만큼밖에 없어요? 꼬막은 물 만욕 삶을 필요가 없어요. 만욕과 삶은 오히려 맛있던 분이 빠져가지고 감칠맛이 좀 떨어지고요. 그리고 또 꼬막 자체에서 수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아주 꼬막이 자박자박 잠길 듯 말 듯 할 정도면 충분해요.